아, 옆으로 누워서 봐야 되는구나. 응? 그러네. 세로로 해볼 수 있어요? 다시 해볼게. 그치? 네. 화면 조정 중이에요. 목소리는 크게 들리나요? 되었습니다. 저희 인스타 팔로워가 네. 1만 명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지금 뒤집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되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색하다. 그래서 예전에 무슨 마음으로 보낼까 했는데 뭐 하나 해볼래요? 하나 정도 됩니다. 창문을 닫고 열고 반복하다 선잠에 들기도 한답니다. 숫자님, 전 선선하게 숙면에 들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
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. 이 날씨 자체가. 맞아. 지금 저는 입맛도 없어가지고. 입맛도 없고 뭔가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. 그 경우에는 그런 거 어때요? 커튼인데 그 뭐냐 약간 반투명 반투명 네, 반투명이거나 아니면은 더 사야지 하면서 다시 버텼었는데 그, 그 선풍기 그 시츄레이션인가 아무튼 되게 센 그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. 시츄레이션 공기가 들어오게 서큘레이터 아 서큘레이터 그거를 그 창문 쪽에서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게 하는 것도 했었고 아, 얼음 놓고도 했었잖아요. 응, 얼음 놓고도 해보고 그리고 좀 그 낮에는 사실 있으면 안 돼요. 낮에는
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.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시간 낭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자격증을 딸지 아니면 공부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. 1415 분들은 저의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아마 좋아하는 걸로 해서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면 자기 개발을 하고 아니면 진짜 마지막 여름방학이라는 게 그 다음엔 진짜 좀 자기 그런 것도 자기 개발이거든요. 충전하는 것도. 그래서 자기 개발을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를 비워내는 뭔가를 좀 덜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도 저라면은 만약에 정도? 네. 운동이나 좀 사실 바쁠 때는 못 챙기는 게 이제 가족이랑 건강이거든요. 이런 좀 평소에 바쁠 때 못 챙기는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것도 사실 엄청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 네. 이 여름을 좀 같이 이겨나갔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댓글 좀 이제 그 두 분께는 모든 남자의 고민이지.
야, 지금 천문학과 박사님도 오시네. 천문학과 박사님이 있으시다고요? 아름답네요. 다리 서울대. 지금 저희 작업실입니다. 네. 저희 이제 곡 작업도 엄청 하고 있고요. 이제 뭐 아무튼 좋은 소식. 거의 근 한 3년 됐죠, 사실. 한 2, 3년 됐던 것 같은데 저희 꼭 공연 때 오시는 분들 되게 다시 좀 공연해서 보고 싶은 공연 때 저희도 힘을 받으니까 일사를 여름 최고고 뭔가요? 서퍼 말고 지연이가 있으니까 저희 이제 신청곡을 많이 했는데 저 혼자 하실 때는 뭐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은데 지연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저희 곡을 한두 곡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이내는 뭐 엄청 많네요. 아콜류 뭐 서퍼 I'm blue. 그래도 되고 그러면 서퍼가 제일 많네요. I'm blue. 뜬구름, 뜬구름, I am blue. 서퍼, 선을 그어주던가, 평사.
뭔가 제가 MR 들고 할 때는 이게 밸런스를 되게 맞추기 힘들더라고요. 아, MR도 틀렸었어요. MR도 틀고 바로 다 부르지. 자, 방금 건 저희 1집의 뜬구름이라는 노래고요. 재밌는 노래. 재밌는 곡. 진짜 일사일로를 좋아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일사일로 노래만 매일 들어요. 진짜 일사일로는 너무 너무 사랑하고 하고요. 신청곡은 전나비의 뜨거운 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. 알았지. 자, 그럼 아까 좀 맞았던 게 서퍼가 많긴 했는데 서퍼를 마지막으로 할 거면. 하는 거니까. 자, 그럼 선을 그어주던가. 이렇게 노래만 해도 되나요? 뭐 사연도 다 했고 사실 사연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일단은 노래하고 뭐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. 난파랑도 해주세요. 난파랑.
손 내잡힐 만큼 가는 네 손목까지 멀리.잠깐 쉬면서 이제 저희 근황은 지금 근황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는 저희 앨범 작업도 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도 열심히 곡을 쓰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좀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것저것 이거 말고 좀 공연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해보려고 해서 자꾸 소통하니까 약간 해서 가을에 어떤 노래죠? 아, 이제 형이 나갔네요. 형이 댓글을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읽는. 이거 트랙 앞부분만 틀면 안 되나? 응? 뭐? 이거 아직 거기 오피셜 안 됐을걸? 아 그래? 그 안 된답니다.
그 무한도전에서도 그 박명수 씨가 계속 스포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암블루를 이어서 들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습관처럼 하루를 보내 어딘지 오늘인지 그렇게 한강에서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난다. 하필 한강에서. 지금 귀 여기 오나요? 아까 나가니까 약간 축축하던데. 해피. 안 들어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나? 제목을 이렇게 낼 거면 뭐 히피? 해피? 해피.
난 긴팔 입었나? 그냥 붙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비 오고. 저희가 원래 공연을 하면 비가 온다라는 게 작년 한 공연을 하면 비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최근에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아. 서재패 때도 비 온다 비 온다고 아 우리 때문에 비 오는구나 싶었는데 막상 가니까 비가 여름 겨울 저요? 겨울 겨울 나도 겨울. 근데 겨울에는 여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있지만. 겨울에도 무조건 겨울 근데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어. 이토록 네가 눈부셔 라이브 듣고 기자 음원은 평상과 서퍼 안 부르러가 특히 공연에서 재밌나 보군요. 모닝선 음원은 언제 나와요? 이것도 조만간 아마 모르겠어요. 지금 여러 데모 곡들을 놓고 제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두 분이 핸드폰 보고 있으시니까 저기 댓글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비즈니스맨 같다. 그렇게 보이네. 그러니까 약간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하지 왜.
개울인 같은 순간을 추억할 걸 잘 알아. 우리가 보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안녕. 여름 잘 보내세요.